이 5대 권력 기관의 특활비, 업무 추진비 이게 2조 원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다 깎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활비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예. 비생산적인 예. 예산 중에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실비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활동비하고 실비. 이 특활비 예. 같은 경우 영수증도 지금 못 찾아왔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미난 것들이 뭐냐면요. 제가 네.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네. 그리고 국방부 국정을 했는데요. 법무부의 경우는 우리 한동훈 장관 특활비 때문에 많이 언론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저 도둑 잡아라, 저 뭐죠? 시민사회단체하고 뉴스타파에서 그렇습니다. 자료가 분석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23년에 비해서 23년에 네. 183억 원이었거든요. 예,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예, 여기 나오는군요. 23년에 우리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183억 원이었습니다. 어이구.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예. 논란이 되니까 155억 원을 지금 깎은 거죠. 24년에.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옆에 네 번째 칸에 보면 정보보안비라고 보이십니까? 법무부에서 24년에. 네, 정보보안. 41.6억 원. 그 늘려. 이게 없던 항목인데 지금 법무부에서 이 항목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이건 뭐야? 이거 한동훈 예. 정보부양. 이게 실질적인 이제 특활비나 거의 똑같은 것들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경우도 결국은 45.3억 원이 예산 증액이 된 겁니다. 네. 24년의 경우는. 예. 예. 그리고 또 조금 이야기 좀 드리면요. 네, 이거 계속 말씀하세요. 경찰청의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에 비해서 네. 50억이 증액됐지만 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그리고 국방부 국정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증가액이 덜하고 뭐 이 정도 증가는 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국방부나 국정원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예. 좀 심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국방부가 24년에 보면 5대 항목이 2151억 원이거든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162.4억 원이 지금 늘어난 겁니다. 그러네요. 국방부가 예. 왜 이렇게 늘렸죠? 그런데 그 핵심이 국방부 중에서 보면 정보보안비가 1350억 원이나 지금 되거든요. 엄청나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66억 원이 지금 증액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증액된 거 다입니다. 정보보안비가 뭐예요? 예.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뭐 특활비나 거의 비슷한 건데 이런 데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국방부에 사이버 작전 사령부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리고 전에 군 기무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저 댓글 조작했던 예. 근데 이제 그 명칭이 이제 하도 어렵게 바뀌었는데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김은사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 관련된 예산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더 이상 지금 국회에 공개된 항목들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깊은 거는 예결이라든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명백하게 자료들을 민주당이 확인해서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좀 안 좋네 아주. 예, 그렇습니다. 네? 사이버 사령부 하면 우리한테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댓글 조작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죄 받아갖고 형도 살았었잖아요, 그 사람들. 이게 이제 국회에 제출된 예산서에나 이렇게 정보보안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네. 세부적인 상세 내역은 네. 민주당이 정확하게 내역서를 좀 받아봐야 될 민주당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럼 국정원은 아예 공개를 안 하나요? 국정원의 공개는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 직무 수행비 없습니다. 그걸 안보비나 항목으로 좀 통합시켜서 하는 겁니다. 하도 특활비 하니까 예 안보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8,945억 원이나 지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네. 전년에 비해서 증액했네요. 예, 전년에 비해서 무려 393억 원이나 지금 증액시킨 거죠. 네, 대통령실은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의 경우도 보니까 지금 16억, 이게 17억 가까이 지금 증액된 거죠. 네. 네, 대통령실의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죠.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실의 경우가 지금 158억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많이 줬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거죠. 우리 대통령실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예. 그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돈인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특활비가 필요합니까? 뭘 활동을 해? 사실 요즘처럼 국민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뭐 예. 그 뭐 수사하는 거 있나? 뭘 해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국민들한테 이런 걸 전부 다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 돈 아니에요? 예, 국민의 모두 다 세금입니다. 업무 추진비도 96억 원이나 지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직무 수행 경비가 별도로 73억 네. 원이 있는 거고요. 예. 이거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다 그 비용 아니에요? 예. 자기네도 유리한 사람만 만나겠지. 근데 이런 게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군 사병들 그 기본복지 예산, 소위 말한 생일 때 케이크 이런 네. 것들, 그다음에 축구와 예. 이런 데서 무려 914억 원을 깎아 버렸거든요. 이제 얼굴 뻔쳐요. 예. 네. 월급 200만 원 지금 맞춘다는 그런 네. 것들. 이게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을 맞춘다는 그 숫자 논리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아. 월급 200만 원 맞춘 거에 맞은 포커스가 있는 예. 거죠. 아. 케이크 그것도 실질적인 월급이고 다 복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복지는 되게 싫어해. 근데 정치 복지 뭐 그 마포에서 얘기했던
정치복지, 뭐 약자복지. 사실 처음 복지라는 게 약자를 기초적인 개념이. 그렇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런데 무역을 지금 668억 원을 증가시킨 거죠. 이런 네. 비생산적인 활동비나 실비로만.